중국 송나라 때의 유명한 스님인 고봉전사는 20살이 되던 해 스승인 미륜화상에게 그대는 태어날 때 어디에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화두를 받았습니다. 이 화두를 참고하며 참선 정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헤매는 나그네의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때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당시 나는 망상에 빠져 더욱 얼떨떨하기만 했다. 스승에게 화두를 받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때까지 고봉은 하루 두때 죽과 밥을 먹는 시간 말고는 자리에 앉지 않았고 아무리 피곤해도 몸을 벽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경행하며 애를 썼지만 혼침과 산란에 휘말려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나 화두가 잡히지 않는지 밥한술 먹는 사이도 쉬 한마음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니 수행에 진전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낙담한 그는 당시 유명한 선사였던 설암 스님을 찾았습니다. 아무리 수행해도 화두를 깨칠 수 없다고 말하자 설암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일체 만물에는 불성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내린 가르침이다. 그런데도 조주선사는 어떤 승려가 찾아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무라고 대답했다. 이 문은 과연 무슨 뜻인가? 이 말을 듣고 고봉은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쩔쩔매자 설암선사는 주장자로 고봉의 어깨를 세게 후려치고는 이내 쫓아버렸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부끄러움에 눈물을 흘리며 암자로 돌아온 고봉은 선사의 질문을 차분히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뜻을 한참 헤아리다가 그는 문득 어두운 방에 불이 밝혀지는 듯한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머릿속을 밝힌 작은 불꽃은 온몸으로 퍼져 스승이 낸첫 화두, 곧 태어날 때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화두가 확실해졌습니다. 다음 날 경내밭에서 일하는 고봉을 설암 선사가 찾아와 말을 건넸습니다. 잘 있었나? 찾고자 하는 것은 좀 찾아냈나? 고봉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찾고자 하는 욕심을 버린다면 무엇을 찾으려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선사는 고봉의 멱살을 틀어쥐고 소리쳤습니다. 이 송장을 끌고 다니는 놈은 대체 누구냐? 고봉은 분명 화두를 깨쳤는데도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설암 선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선사는 그를 냅다 밀쳐버리고는 가버렸습니다. 설암 선사의 인가를 받지 못한 고봉은 잠도 잘수 없을 만큼 실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꿈에 그의 첫 번째 스승이 나타나 또 다른 공안을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만법 귀일인데 일귀 하처인가?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고봉의 마음은 온갖 의심과 혼돈이 뒤얽혀 커다란 바위처럼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5일을 몽유번자처럼 산 그는 6일째 되는 날 임재종의 오조 법연선사의 추모식장에 가는 길에 법연이 직접 쓴 찬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년 36,000일을 온갖 조화 부린 것이 바로 이놈이로다. 마지막 구절을 읽자마자 고봉은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온 우주가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땅 전체가 푹 꺼지는 걸 느꼈다. 나도 없고 세상도 없다. 마치 거울과 거울끼리 서로 반사하며 비치는 것 같았다. 몇 가지 공안을 스스로 묻자 모든 답이 분명하게 떠올랐다. 다음 날 그는 스스로 설암 선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사가 고봉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놈이 이 송장을 이리 끌고 왔는고? 고봉은 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선사가 주장자를 쳐들자 고봉이 손으로 낚아채며 말했습니다. 어허, 스님, 오늘은 맞지 않습니다. 선사가 어째서 그러하냐고 묻자 고봉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후 다른 선사가 고봉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축하하네. 자네가 견성했다고 들었네. 고봉은 웃으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나 그 경지를 주재하고 있는가? 네, 그렇고 말고요. 일할 때도 잘 때도 꿈꿀 때까지 말인가? 네, 꿈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꾸만꾸고 잘 때도 말인가? 빛도 소리도 의식도 없는데 그럴 땐 자네의 깨달음은 어디에 있는가? 고봉이 대답하지 못하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충고 하나 하겠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잠자게. 아침에 깨어날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게나. 이 몸뚱이의 주인은 누구이고 그놈은 어디에 사는가? 그러다 보면 자네 마지막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일세. 고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화두를 붙잡고 참선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고봉은 도방과 북쪽으로 만행에 나섰습니다. 도중에 여인숙에 묵었는데 눕자마자 잠이 든 도방과 달리 고봉은 구석에 앉아 참선을 했습니다. 친구가 뒤척이다가 갑자기 나무 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소리에 고봉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온 우주가 환해지는 느낌에 빠져든 순간, 고봉은 자기의 화두뿐만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조사들을 거쳐 내려온 모든 공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이 오랜 여행 끝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그네의 심정과 같다는 걸 느꼈습니다. 확철대오한 경지에서 고봉은 다음과 같은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멀리에서 고향에 돌아온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 있던 바로 그 사람이다. 옛 그대로일 뿐 변한 것이 없도다. 고봉선사는 선유에서 깨달음에 이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거친 가운데 미세한 것이 있고 미세한 가운데 세밀한 것이 있다. 세밀하고 세밀해 아주 빈틈이 없어서 가는 티끌도 세울 수 없으니 바로 이러한 때가 은산철벽이다. 나아가자니 문이 없고 물러나자니 발을 헛디딘다. 만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사면이 깎아지른 절벽의 가시나무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맹렬한 영웅은 몸을 날려 뛰어나온다. 몸을 날려 뛰어나오는 것은 바로 화두를 타파한 경지를 일컫는다. 화두의 힘이 간절해 완전히 생각의 퇴로가 차단됐을 때 더욱 맹렬하게 화두를 밀어붙이면 화두를 타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은산철벽을 뚫고 나간 것과 다르지 않다. 세밀하고 세밀해 빈틈조차 없는 은산철벽을 어떻게 하면 넘을 수 있을까요? 맹렬한 영웅은 몸을 날려 만길이나 되는 깊은 구덩이 속으로 뛰어내린다고 고봉은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없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이 순간, 멀고 멀었던 화두를 타파하는 길이 나타납니다. 고봉은 바로 이 마음을 은산철벽을 뚫고 나가는 힘에 맞세웁니다. 이 마음이 살아있어야 수행자는 비로소 변한 것이 없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는 삶의 이치는 이 과정에서 펼쳐집니다. 아무나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마음 깊이 새긴 자만이 이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봉선사는 그 경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